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산삼 산약초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계곡을 따라 산약초 산행을 시작할 생각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첫 번째는 산삼이고 두 번째는 몸에 좋은 산약초, 산나물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체력 단련입니다. 오늘도 무사히 산약초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산신령님께 기도 올립니다. 그럼 오늘 산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 바로 옆에 관중입니다. 관중. 관중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관중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관중이 있다는 것은 약간 습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관중이 있는 곳에 산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군요. 관중입니다. 관중. 관상용으로 써도 상당히 좋습니다. 드디어 산삼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을 오는 도중에 짐승 발자국을 따라오다가 계속해서 오는 도중에 이구를 발견했습니다. 이구가 열렸습니다. 이구. 이구를 발견하고 이 주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여기에 여기에 삼구가 이렇게 또 있습니다. 삼구가. 삼구. 상당히 삭대가 좋습니다. 삭대가 붉은 기운이 이렇게 붉은 기운이 있고 잎은 총 15장입니다. 삭대 길이가 조금 짧은 것이 좋은 산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삼구가 또 있었고 또 여기에 일구가 요래 있습니다. 일구가 여기에 일구가 또 있습니다. 아마 이 근처에 좋은 삼이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요거는 더덕이죠. 더덕. 더덕도 있고 오늘 산삼 산행을 하는데 있어서 이쪽 방향이 요 삼이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쪽 방향이 동쪽입니다. 동쪽이고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 방향이 북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항상 산삼은 동북 방향 쪽으로 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이렇게 짐승이 올라간 자국입니다. 산길을 따라올 때는 항상 짐승이 다니는 길로 가는 것이
산행을 하기도 편하고 삶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오늘도 짐승이 다니는 길로 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 삼구를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아침 새소리도 나고 아주 이 지역이 삼이 자생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경치도 좋고 새소리도 나고 더욱더 좋은 삶을 위해서 또 산행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변을 찾아 헤매다가 삼구를 발견했습니다. 삼구 딸은 떨어지고 없고 잎도 이렇게 떨어지고 잎이 총 15개입니다. 요 주변이 삼이 자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곡을 따라 올라오다가 단기를 봤습니다. 단기. 바디는 요 부분이 붉은 전무회가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단기와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 줄기가 갈라지는 그 부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점이 없죠. 단기하고 차이점입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겁나가 입 아름답습니다. 겁나무 꽃이 아주 겁나무 꽃이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새소리도 들리고 겁나무 꽃도 아름답고 겁나갑니다. 겁나갑니다.